일단은 무승부로 맞춰가지고 너무 아쉽고요. 그래도 좀더 단단한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승리를 하고 좀더 버티는 힘을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꼭 이겨서 팬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서울 때 종아리 양쪽 다 쥐가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아직 회복을 못 해가지고 오늘도 경기에 지장이 갔던 것 같습니다. 이번 회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골 넣었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딱히 막 많은 생각 들지 않았는데 골 넣고 좀 속으로는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. 잠시 바탕 화면은 봤는데 좀 많이 왔더라고요. 후반전에 들어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뛰어라고 하셨는데 30분만 뛰고 빠진 거에 너무 죄송하고 동료들한테 너무 죄송한 것 같습니다.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요즘 좀더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서 꼭 대표팀 가겠습니다. 훈련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더 작년보다는 저에 대한 자신감과 긴장이 많이 풀려가지고 좀더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별명이 좀 많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로벤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욕심 내긴 좀 그렇고 좀더 차근차근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면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. 사실 스타일적인 건 황희찬 같은 스타일도 좋아하는데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흥민 또